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27일입니다. 아직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저희 농은 앞에 산중턱에 있는 나무들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침에 진눈깨비가 내렸는데, 그 사랑눈이라 그러죠. 사랑눈이 내려서 밟는 감촉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백난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정취가 좋은 것 같아서 사진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저희 복숭아농은 상황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여기서 우미 돋고 새순이 터고 또 꽃눈이 만들어져서 착가가 되면은 맛있는 복숭아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구성농협의 제52기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백북한 조합장님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상을 수상하는 그런 기쁜 소식도 있고 많은 직원들이 수상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정기총회라는 데를 처음 한번 겪어봤는데 조금 과거에 금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이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조사업에 대한 임의정리금 문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임의정립을 하지 않아서 감사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정립을 정립하지 않고 배당금에 포함해서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는 걸 보고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금평리 산촌 생태 마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들 마을은 산촌 생태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사업을 받은 그런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를 보존하면은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이러한 친환경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마을이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또 각종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산촌 생태 마을의 취지에 반하는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환경이 보존되어야 될 지역은 보조사업을 한번 주고 끝낼 것이 아니고 행정이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생태가 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가꾸어지고 그런 마을들이 대한민국의 각처에 널리 알려져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마을은 제가 봤을 때에 생태 마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사업들 때문에 마을에 상당히 분쟁도 발생하고 아직도 그러한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2023년 1월 27일 홍자매 농원의 사항들을 개인적인 의견들을 붙여서 화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